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요청이 많았던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액세서리 추천 및 스타일링 팁 콘텐츠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늘 여름마다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했던 그런 액세서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게 요청은 많은데 이상하게 영상을 만들면 잘 안 보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영상 조회수가 뭐 어떻든 일단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구매를 했고 예전부터 꾸준히 쭉 쓰고 있는 액세서리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액세서리들 쭉 보여드리면서, 아, 쟤는 저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구나, 아, 쟤는 저런 식으로 액세서리들을 활용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그냥 체크하신 다음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액세서리 추천 그리고 꿀팁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예쁜 액세서리를 착용하듯 과해지지 말자. 이 말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영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름 하면은 전 꽃은 바로 팔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팔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애용하는 팔찌들은 이렇게 한 총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팔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소재별로 굉장히 다양한 팔찌들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가죽, 그리고 실버, 그리고 흔히들 원석 팔찌라고 말하는 그런 팔찌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더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건데, 얘는 베르사체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제품이고 여름에 활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얘는 이번에 제가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이번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편의샵 가서 구매했던 건데 유케텐이란 브랜드의 제품이고, 보시면 이렇게 레더로 돼 있고 에스닉한 이런 버클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착용을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제가 스타일링하는 뭐 스트릿한 무드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께서 만드신 건데 가죽 공예를 배우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팔찌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액세서리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만의 좀 의미가 있는 제품이 있다 하신다면은 그 제품은 꾸준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좋은 액세서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신 뒤로 꾸준히 뭐 스타일링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펜이 구독자분이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 좋습니다. 그 선물로 주셔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기 좋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다시 구매를 했어요. 와일드브릭스 제품입니다. 이건 원석 팔찌인데, 이 와일드브릭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왜 또 구매를 했냐, 예전에 쓰던 와일드브릭스 제품이 끊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 제가 이걸 끼고 우산을 이렇게 펴려고 하다가 우산 끝부분에 이게 걸리고 우산을 딱 펼치는 순간 카페에서 이게 그냥 팡 하고 터졌어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시면 되고, 와일드브릭스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착용하실 팔찌 구매하시기에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팔찌를 착용하실 때 간단한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실 거는 두 가지의 팔찌를 착용할 때는 약간 좀 소재를 다르게 해서 착용을 해주면은 또 재밌는 연출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실버 액세서리 착용했다면은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소재의 팔찌를 함께 착용을 해준다, 이러면 조금 더 재밌는 연출이 되죠. 두 번째로는 두 가지 팔찌를 착용하실 때 하나를 좀 크게 착용하셨다면 하나는 좀 딱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두 개 다 큰 사이즈를 착용하면은 팔찌가 막 엉키고 난리가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착용하고 좀 걸어 다니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엉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에 좀 차이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세서리 중 하나인 키링입니다. 이 키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나 어떤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쇠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열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키링으로 들고 다니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액세서리로서도 착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바지에 제가 많이 걸고 다닙니다. 그냥 진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별로 좀 많이 모으는 편입니다. 이거는 팔라스 제품들인데 시즌마다 나오면은 저는 구매를 해서 웬만하면 모으고 있어요. 이쁘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매한 또 키링인데, 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다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편의샵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얘는 이번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티타늄으로 돼 있어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가 가격도 괜찮고 다 좋은데 여기 이 링 부분에 물건을 끼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좀 단점이고,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 살이 진짜 많이 찝혀요. 그래서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링으로서 활용하기엔 좋습니다. 뭐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키링들이 많습니다. 얘는 뭐 제가 가방에 자주 하고 다니는 키링이고, 얘도 오베이 제품, 얘는 크리틱 제품. 키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은 가능하니까 꼭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좀 이렇게 모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반지. 솔직하게 제가 반지를 많이 구매하는 편은 아닙니다.
보시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반지는 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구찌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선물로 받았던 링이고 이거는 커플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찌 제품인데 컬러감이 독특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로마츠 제품인지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있는 반지들 두 가지를 주로 끼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구매했던 휴먼메이드 링. 이거는 종종 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도 제가 구매한 지 좀 됐어요. 이 제품은 윌리 앤더피라는 브랜드의 반지고, 이 브랜드는 제가 종종 추천을 해드렸었죠. 액세서리 정말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벨트입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세 가지만 좀 가져왔어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스타일링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벨트예요. 보시면은 웹벨트라고 많이 하죠. 이게 군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캐주얼한 느낌, 스트릿한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뭐 치노 팬츠라든지 그런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벨트라서 여러분들이 한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이 벨트예요.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도프제이슨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버클 자체에 패턴이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가 있고, 네이밍은 웨스턴 벨트라고 돼 있지만 요즘에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나오는 웨스턴 벨트들은 진짜 웨스턴 벨트라고 보시기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웨스턴 벨트는 이런 버클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들어갔다고 해서 웨스턴 벨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빈티지샵이나 구제샵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벨트들이 있잖아요. 한눈에 딱 봤을 때 와, 저건 진짜 화려해서 착용을 할 수도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벨트들이 진짜 예전부터 활용을 했던 그런 웨스턴 벨트들인데, 이거는 복각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무드에 활용하기 좋게 화려한 디테일들은 제외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는 레이브라는 브랜드의 웨스턴 벨트예요. 굉장히 장식이 독특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웨스턴 벨트인데 이런 식으로 장식이 더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나마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살린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이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과 브라운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웹 벨트, 데일리하게 하기 좋은 벨트,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웨스턴 벨트,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벨트 여러분들이 꼭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코디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안경입니다. 일단 이거는 무태 안경이에요. 이거는 기타 아이웨어라는 브랜드의 무태 안경인데 정말 좀 레트로한 느낌이죠. 이런 무태 안경은 좀 레트로한 무드가 물씬 풍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 솔직하게 진짜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편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자신의 얼굴형에 잘 맞는 그런 안경을 꼭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직접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빈티지샵에서 구매했던 선글라스고, 제가 얼굴형이 굉장히 뾰족하다 보니까 안경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아이웨어나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할 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구매를 많이 해둔 편이고, 요즘에 좀 이런 얄쌍한 선글라스가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개 정도는 구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착용을 한다기보다는 모자 위에 자주 걸치고 나왔어요. 네, 여기에 깨졌습니다. 모자 위에 걸치고 다니다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깨졌어요. 아, 이 아이웨어 같은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구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는 꼭 직접 써보시고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아이웨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시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계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시계보다는 팔찌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시계는 필수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이렇게 메탈 그리고 레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닉슨 제품인데 솔직히 가성비 시계예요. 그렇게 가격이 높은 브랜드도 아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웍스아웃에서 할인할 때 5만원에 구매한 제품이고 원래 정가는 20만원 정도 합니다. 종종 스타일링 할 때 한 번씩 껴주는 그런 패션 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 하나도 없으시다 하신다면은 이런 뭐 메탈 시계라든지 이런 레더 시계 한 가지 정도는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링적으로. 네, 그리고 다음은 목걸이 그리고 타이슬링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좀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페이즐리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보다 다른 디테일의 포인트 중에 좀 더 재밌어서 목걸이 잘 안 합니다. 그래도 필수적으로 하는 거는 얘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줄 길이입니다. 줄 길이마다 목걸이를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링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측정을 해보시고 자신의 느낌에 맞는 그런 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타이슬링이에요. 터치에다가 이렇게 위에 좀 넥타이 대신 할 수 있는 클래식한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스팅 925 제품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와일드 브릭스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스팅 925 제품은 가격 금액대가 좀 있는 제품이고 얘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얘는 레더로 되어 있습니다. 퀄리티가 다르죠? 얘를 꼭 셔츠하실 필요는 없어요. 티셔츠 위에 포인트 주는 용도로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좀 목걸이
스토리가 지겹다 하신다면은 이런 타이슬링도 활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로 좀 여름에 타이를 좀 두셔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갑이에요. 야, 지갑이 어떻게 또 액세서리로 치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다니시는 그런 지갑 말고 이런 식으로 제 지갑처럼 좀 독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지갑들이 있잖아요.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바지 벨트 루프에 이 부분을 걸어 주신 다음에 이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어 주시면은 체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좀 체인이 과한 것 같다 하신다면 이런 지갑들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얘는 오프화이트 제품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선물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이런 지갑도 충분히 액세서리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자주 활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각각 알려드렸던 그런 팁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실 때나 스타일링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은 포인트 줄 게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세요.